김숙이 씨는 며칠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. 건강검진으로 미루고 있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덕분이었다. 2년 전이고 한 4년 전이고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. 그때 해봤으면은 이렇게 크게 되진 않았겠죠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매번 식사 때마다 아내와 다툼이 있을 정도로 삼겹살을 좋아했다는 김숙이 씨. 돼지고기 삼겹살 이거 하얀 거 있는 거 그런 거. 또 안 그러면은 비계를 좀 한 건 사다가 김치하고 뒤지는 거 이런 걸 좀 나는 집사람한테 원하거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죠 집사람하고. 내가 고기 좀 덜 먹자고 이제 안 해주면 막 짜증을 부려요. 그럴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어요.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김숙이 씨는 과체중이었는데 특히 겉모습에 비해서 복부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았다. 그런 건 노란색은 다 지방이죠. 굉장히 많았어요. 여기도 뭐 여기 이런데 보면 뭐 다 엄청나게 많아요. 여기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만성 염증이 발현되지 않는 만성 염증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장세균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장 점막 세포들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항생성이 깨지기 때문에. 그러면서 DNA 손상이 되게 되는 거고 DNA 손상이 되면 결국은 암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.